안녕하세요. 캠핑 리버입니다. 오늘은 모하비 신형 차량에 쿼터 일체형 루프 박스를 장착하였습니다. 신형 모하비 디자인 멋지게 나왔죠. 기존 그 일체형 루프 박스를 장착하시고 출고하셨다가 측면에 이제 어닝 브라켓을 장착하시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로바가 3개가 들어갑니다.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가로바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살짝 끼워져서 올라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닝 브라켓은 이렇게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체형 루프 박스를 얹어서 볼트로 조이면 됩니다. 가로바 위에 루프 박스 얹고 플라스틱 너트를 조아야지 고정이 됩니다. 약 한 11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. 100% 힘 말고 한 80에서 90% 정도의 힘만 줘서 잠그시면 됩니다. 강하게 조으시면 터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윈드가드를 설치하십니다. 윈드가드를 설치하게 되면 루프박스 상판을 아래로 누르는 효과가 생깁니다. 브라켓 장착 후 이 철판 브라켓을 연결해 주는 과정입니다. 이쪽 부분에 볼트를 조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닝은 이쪽 부분을 이용해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. 아주 고중량인 뭐 다치 270도 어닝 이런 거는 안 되고요. 툴레, 피아마, 코토, 뭐 루마카 이런 어닝류는 장착이 가능합니다.